1등이 뭐예요? 제가 1등이죠?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산책하고 와가지고 짐이 많아요. 어머, 세상에. 오, 대박! 대박! 아싸! 어, 너무 좋아! 오늘 제 단짝이 스크린 데뷔해서 시상을 한다고 들었어요. 초청받아서 왔어요. 제가 공포영화 진짜 못 보는데 제 단짝이 강제 초청해서 왔어요. 완전 로맨스죠? 저 로맨스밖에 안 봐요. 로맨스 아니면 코미디밖에 안 봐요. 공포영화 진짜 안 봐요. 저는 보다가 나왔어요. 친구 버리고. 먼저 죽을 사람 다영이? 다영이? 왜냐면 다영이가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영이가 왠지 설아 숨어있을 것 같아요. 설아 언니 어딘가 숨어있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살아갈 것 같아요. 진짜 해야 돼. 여러분 코로나 필요 하셨죠? 우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잘하셨어. 진짜 무섭네. 진짜 연기가 절로 되겠다. 연기가 절로 되겠다. 저러고 진짜 나가고 나가. 여기서 진짜 징그러워. 여기서 징그러워. 다들 어떠셨어요? 일단 출연하신
굉장히 재밌을 거야. 그리고 또 제가 또 얼굴을 좀 약간 선하게 생긴 편이어서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저보다 그 귀신 역할 맡아주신 분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저게 CG가 아니고 진짜 저렇게 하신 거여가지고 더 리얼하게 보였던 거 아닌가 싶고 다른 분도 너무 재밌네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여기서 푹 주무시네요. 저 공포영화 진짜 원래 못 봐요.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안 보려고? 이 정확한 카메라가 제 눈을 찍어서 저는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습니다. 네, 확인했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괜찮았어요. 약간 입문하기 좋은 공포영화? 저는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우리 어렸을 때 괴담 얘기도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 계속 보긴 했는데요. 진짜 못 보거든요, 무서운 걸. 근데 어릴 때 보던 그 무서운 만화책이 생각나서 되게 그걸 뭐라 그랬죠? 추억이 되살아났다? 근데 여름 되게 얼굴 잘 보게 생기지 않았어, 공포영화? 속이 안 귀를 좋아. 거의 막고 있을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원래 공포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멤버들 조수를 잘 못 봐서 항상 잘 못 봐서 혼자 보거나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공포물을 너무 좋았고요. 그 요즘 또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도시계단으로 더위를 아주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앞으로 더울 때 에어컨 키트를 조식해달라고. 아, 에어컨 금지. 에어컨 금지. 조식해놔야 돼. 최고였어요. 몸이 딱 좋은 거. 좀 진짜 서늘해졌어. 무서워. 추워. 그리고 꼭 불 끄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무서운 상황을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튼 제가 출연한 조식에는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준 우리 우주소녀 멤버들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장도 도시계단 하루 100번씩 100번 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주소녀였습니다. 안녕! 안녕! 야, 이거는